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최유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소설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저를...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인구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퀴즈쇼 진행과 뭐 리포터를 맡았고요.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안준호입니다. 노잼에 빠진 한국 문학을 구원하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이곳에 왔습니다. 문학이여 영원하라.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유원석입니다. 없는 사람 사랑해 주세요. 한국 문학에 단비를 내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석입니다. 한국 문학 몰라 한국 문학 몰라.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조진주입니다. 한국 문학 제가 없으면 안 굴러가죠. 본부, 본부 나와라. 본부, 본부. 본부가 어디죠? 저희 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저희에게 노잼에 빠진 한국문학을 구원해달라는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금을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장관님, 위원장님, 내년에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한테 안 물어봐요. 왜 우리한테. 자, 2라운드는 몸으로 말해요 게임입니다. 자, 몸으로 말해요 게임은 여기 계신 아이언궁 리포터가 여러분께 소설에 관해서 몸으로 표현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설 제목과 작가의 이름까지 맞추셔야 됩니다. 유의의 채점은 팀원 중에 한 명은 작가의 이름, 한 명은 소설 제목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박상향 소설가의 우럭한점 우주의 맛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주시죠. 우주의 맛. 그렇게 하면 우럭한점 우주의 맛. 그렇죠. 이렇게 주워 먹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 아셨죠? 본격적으로 2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반응 좋아요. 자, 아이언그래프트 첫 번째 문제 시작하시죠. 야! 아는 형, 고공교사 아는 형. 경사라. 띵! 말을 더듬었어요. 공세라. 보공교사 아는요? 정답! 예. 그게 아,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햇빛. 우산. 사랑비. 사랑비요? 김태우? 양산벽이. 누나 아니요. 황정은! 양산표기. 정답! 아, 진짜 몰랐어. 진짜 몰랐어. 모를 수 있지. 블랙펄님이 황정은 작가는 알지만 양산표기는 모를 수 있지. 우리 같은 다 해보는데. 아, 네. 황정은 작가님 죄송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오. 표현력이 좋습니다 지금. 무언가 엄청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김초영. 아, 우리가 미친 속도로 갈 수 있다면. 땡! 땡! 우리가 미친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영. 정답! 3대 0입니다. 3대 0이. 분발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잘 꼬드시네. 우리 블랙펄님 러시아에서 특수 교육을 받으셔서 빛의 속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 자, 집중해 주시고요. 자, 3대 0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빨리 아니에요? 빨리 왔습니다. 아,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어? 아! 장유진! 이래 기수가 슬퍼! 정답! 4대 0! 뭐 하십니까 지금 블랙펄님, 허성님 지금 4대 0입니다. 어, 지금 블랙펄님한테 불만이 있으시죠? 어, 하여튼
옷이 원래 삐껴져 있었어. 아, 네. 5번 문항부터는 2점짜리 문제 3개가 나갑니다. 5, 6, 7번은 2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 주시죠. 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어요. 우리 이러고 1시간만 됐어. 얘가 아기? 오! 김혜란! 정답! 정답! 4-2! 아, 역시 헐성님. 대학원 과정 다니는 학생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6번 문제 역시 2점 문항입니다. 주시죠. 어? 뭐죠? 뭐 하고 있죠, 지금? 네. 어? 어, 맞았어. 어. 뭔가 하고 있는데, 어? 도선우. 스파링! 오! 네! 복싱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 네. 내가 싸우듯이. 정지도! 내가 싸우듯이. 정답! 예! 6대 6-2 팀원 교체하시겠어요, 선생님? 자, 7번 문제 역시 2점짜리 문항입니다. 어? 이곳은? B 땡! 어게인은 어게인 땡! 자, 어떤 아이돌 그룹의 춤사위 아니야! 배드보이 땡! 소설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수 이름과 제목 맞추는 게 소설 제목입니다. 2007-8년쯤 유행했던 춤사인데요. 어? 어? 한국의 사람? YG 소속 아이돌. YG 뭐야? 잘 들으세요. 핵심 힌트 나갑니다. 빅뱅 노래 제목. 거짓말. 빅뱅. 아니, 빅뱅 이름 맞추라고. 제이와. 거짓말. 야! 지금 우리 어 벤저스의 명작 거짓말을 빅뱅이 썼다고요? 지드래곤인 걸 지드래곤? 지금 빅뱅이 쓴 거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데 허수석 작가님께 거짓말 소설이 어떤 소설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거짓말은 난임이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커리어와 또 다가올 누가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아셨죠, 허수석님? 저 읽었습니다. 네. 자. 8번부터 10번까지는 3점 문항입니다. 8-2. 8-2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역전할 수 있어요. 3점짜리입니다. 아까 안민주동생이 됐어요, 문제. 물어보세요. 안 드셨습니다, 안 드셨어요. 아까 몰래 먹었어요. 아, 아 왼쪽 시간 못할 것 같아서. 찾습니다. 아주 짧은 힌트입니다. 어? 어? 웃는 남자. 황정은. 땡! 웃음보다 살짝 약한 단계입니다. 미소. 제목과 작가를 맞추시려고 단어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아, 노래 제목 나오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형크아이님께서 방금 그 단어를 말씀하신 그 단어가 들어가긴 해요. 미소? 미소? 미소가 들어가는 소설. 성시경. 힌트 더 드릴게요. 네. 어? 뭐죠 이게? 이게 더럽겠다. 이게 더럽겠다. 초코의 미소. 최은영! 아 이게 쇼크! 아 쇼크 쇼크! 아 쇼크 쇼크! 쇼크! 자 지금 약간 텀이 애매했어요. 쇼크의 미소하고 최은영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없는 문제로 없는 문제로 하고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어? 어? 오 너무 좋은... 어? 어? 가짜 팔로 하는 포 김진혁! 정답! 와. 아 2초 딱 주셨어요. 오 좋았어. 3점 획득해서 현재 8-5! 다음 문제 쉴틈 없이 바로 가시죠. 사보가 바다의 일이라면 땡! 김현수! 아씨 사보가 바다의 땡! 일이라면 아 정답! 정답! 아, 어? 맞았어 맞았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막 맞췄어 아슬아슬하게 맞았어 맞췄어요 추하게 물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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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심장이 두근두근 내 인생 김혜라! 정답! 아! 와 잘한다 14-5 헐성 브레콜님 팀원 바꿀까요? 진짜로 보내주세요. 야 응원번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응원번. 불이 안 켜져요. 불이 켜져야죠. 오. 82년생 김지영. 주남주. 정답. 워즈 본투 러뷰는 14-8 따라잡고 있어요. 자 4점짜리 문항 첫 번째. 집중해 주세요. 혼신의 연기 다 할 겁니다 지금. 아이언국께서 누가 왔죠? 지금 누가 왔죠? 안녕주 동댕이. 땡. 소년이 온다. 땡. 새벽의 방문자들. 땡. 누굽니까? 그렇죠! 볼셰비키가 왔다! 임부경! 대단! 아무래도 사람이 볼셰비키가 왔잖아!
난 부르주아예요. 야. 대부도의 1만 평 포도밭을 소유한 부르주아 인구경이 왔다. 와인 재벌이라고요. 네, 와인 재벌이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현실은 레인보우 스시 5년차 홀 서빙의 달인. 명지대학교 정문 근처 레인보우 스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사랑해요 박준철. 본인의 등단작 볼셰비키가 왔다 어떤 소설인지 설명해 주시죠. 잠시만 숨 좀 고르고. 러시아 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2017년에 발표한 볼셰비키 왔다. 볼셰비키 혁명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소설이고요. 어떤 장례식장에 볼셰비키란 이름의 락밴드가 찾아오면서 시작되는 해프닝을 담은 소설입니다. 아, 이번 문제부터 두 문항은 5점짜리예요. 홀성님 두 문제 맞추면 바로 역전 가능합니다. 자, 다음 문제 바로 가시죠. 어? 없는 사람. 땡. 없는 사람. 아! 땡. 이현아. 땡. 이현아. 없는 사람. 대단. 우리 서로 동인 소설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소설 하는데 우리가 서로 상처받는 거 같아 이거. 지금 없는 사람 누가 황정우 작가님께 소설했다겠죠? 양상표기를 설성님이 쓰신 걸로 하죠. 네. 오늘부터 한국문학 양상표기인 설성님이 쓰셨고 한국문학은 황정우인가? 없는 사람을 황정우 작가님이 쓰셨습니다. 네. 18대 13! 엄청 따라잡았습니다. 이원석 작가님, 일단 네. 없는 사람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또 안 읽으신 것 같은데. 아, 해봐 한번. 나중에 네. 읽어볼게. 없는 사람은 네. 병렬 구조로 진행되는 두 개의 이야기를 붙이면서 서사가 전개되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전화가 걸려서 받으니까 내가 지금 빌라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네 차가 거기 있으니까 차가 부서질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이제 이 사람이 차를 뺄지 말지 고민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여행지를 정하는 어떤 그 갈등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다루고 있는 플로. 이 두 개가 나중에 만나면서 없는 사람이 누군지 드러나게 되는 미스테리 심리. 역시 대학원생은 병렬 구조로 이야기해요. 아, 대단하십니다. 네. 5점짜리 문항 한 문제 더 갑니다. 어? 이게 어떤 동물일까요? 아, 이게 아니네. 유기화 같은 거. 이 말 나오지 않았다. 이게 아닌데? 그냥 주장뱅이. 땡! 건녀서! 무슨 동물이죠? 자, 말이고요. 어떤 말일까요? 그게와 같은 말. 자, 이게 어떤 색깔이죠? 강화기. 땡! 꽉! 화이토스! 정답! 이렇게 주워먹는 겁니다. 자, 18대 18 동점! 오! 오! 야, 정말 투명하네. 자기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웃기. 아까까지 힘으로 가더니. 자. 어? 이게 뭐죠? 김중혁! 좀비! 좀비 아빠 김치찌개. 통정! 통정! 땡! 좀비 아빠가 끓인 김치찌개. 좀비 아빠의 김치찌개 레시피. 좀비 아빠의 김치찌개 레시피. 땡! 좀비 아빠의 김치찌개 레시피. 통정! 정답! 하지만 1점 차이였다는 거. 18대 19로 역전했습니다. 저 잠시만 지금. 저도 한 통만 지금. 자, 이제부터 캔팀 문화가 제가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 같은 악근이야 결국. 준비가 이긴 거예요? 저 사람 밑에서 몇 년? 아, 오셨어요. 캡틴 문학의 본인. 내가 문학이야. 약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다가. I am literal. 꼭 가만히 있어 여기. 문체부와 문화예술위원회 연결되려면 또 이거. 장관님 뵌 적도 없잖아요. 아, 장관님 뵙고 싶습니다. 무엇을 빼들었어요? 응? 칼의 노래? 김훈? 정답! 뭐? 진짜? 와, 정답! 나 노래 부르려고 했는데. 몇 점이죠? 18대 21. 하지만 동점을 만들 수 있는 3점짜리 문항 이제 나갑니다. 조명 아래 성공. 하나 조명 아래 우리는. 땡! 이거 상처인데요, 이거? 안준원. 하나 조명 아래 우리는. 정답! 이거 진짜 불! 전혀 모르는 줄였어. 평화 유루님. 상처 입었습니다. 제목이 바뀌었잖아. 제목이 바뀌었으니까 또 헷갈릴 수 있지. 파란 조명 아래 우리는 무대에서 내추럴로 쓰러졌다가 재활에 성공한 한 연극 배우가 오랜만에 다시 무대에 서게 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를 다뤄보려 했으나 잘 다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4점짜리 문항과 5점짜리 문항이 남았어요. 18대 24. 그렇다는 얘기는 두 문제 다 맞추셔야지 이길 수 있고 한 문제만 맞추셔도 이기는 겁니다. 긴장하세요. 자, 4점짜리 문항 나갑니다. 약간 애매한데요, 힌트가? 네? 안녕주정뱅이. 네. 야! 안녕주정뱅이 그 개야 같은 말 다 내 욕하는 거 아니야, 그거? 역방향? 땡! 저에겐 난 나에게는 자신감 풍경. 이쪽에 이쪽 좌뇌 우뇌 이쪽에 왼쪽에 오른쪽
땡! 땡! 김사과. 자, 이제 작가 이름 남았어요. 왼쪽에 오른쪽, 오른쪽에 왼쪽. 윤희요. 땡! 아니, 여기 아니라. 왼쪽에 오른쪽, 오른쪽에 왼쪽. 한유지. 정답! 아, 마지막 인정, 인정. 아, 마지막 문제 아니라. 18대 28. 역전할 수 없는 스코어가 됐습니다. 되게 얄미운 말투다. 하지만 마지막 문제 10점 가시죠. 그래, 그래야 공평하다. 10점짜리 문제 가시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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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언가를 막 먹는데요? 괴물. 땡. 무언가가 지천에 널렸어요. 지금 막 많아요. 그걸 먹네요. 어? 어? 왜 누가 먹었지? 그만 뜬 싱어는 누가 다 먹었을까? 땡! 다 가져! 그만 뜬 싱어는 누가 다 먹었을까? 정답! 독점! 28대 28! 진짜 진짜 최종. 진짜 진짜 최종. 이거 녹화가 안 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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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떤 거? 아이씨. 연비디야 연비디. 어떻게 정말 공교롭게도 28대 28 동점이 돼. 자, 가겠습니다. 짱! 내 심장을 향해 쏴라. 땡! 살인자의 기억도 유명아. 정답! 와! 어떻게 알았지? 와, 천재. 와! 어떻게 알았지? 야, 살인자의 기억도. 아, 인정. 인정. 이번 라운드 승자는 헐석 앤 블랙홀! 자, 응원부! 응원부. 여기 바라보기. 오케이, 컷. 같은 벌칙인데 문왕이 들어가서 다섯 가지 칭찬하세요. 눈을 바라보며 진정성 있게. 최유한 작가는 멋지고 성실하고 마음이 참 따뜻하고 다정하고 착해. 다섯 개. 다섯 같은 말 아니에요. 칭찬하신 한 개 하신 거예요? 최유한의 문장은 참으로 정결하고 그의 소설의 구조는 매우 정밀하고. 아, 야한 작품 소설가는 귀엽네요. 연속 소설가는 영민해요. 영민하다. 연속 소설가는 똑똑해요. 비슷합니다.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연속 소설가의 소설은 굉장히 구조적. 그리고 연속 소설가는 야 우리 고양이는 없자. 이것으로 한국문화퀴즈쇼 가나다 마켓 2라운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벤처스 1호는 한국 코로나19 방역에 항상 앞장서겠습니다. 인사! 우리가 보여줄게.